혹시 혈액형이 어떻게 되시나요? 저는 B형 남자입니다. 15년 전 MBTI 검사를 해본 결과 ESTJ 유형이 나왔고요. 그런데 누군가가 저에 대해 B형의 기질을 가진 인간으로 정의하거나 ESTJ 유형으로 평가할 경우 그닥 수용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 저라는 인간은 사람들이 흔히 생각하는 B형이 가진 기질로 온전히 규정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MBTI, 애니어그램 등 각종 기질 검사를 통해 나타나는 지표도 마찬가지고요. 저라는 사람은 굉장히 다층적이고 몇 가지의 개념으로 설명할 수 없는 복잡한 존재입니다. 내 속에 내가 너무 많아 나조차도 나를 이해하기가 어려운데 어떻게 혈액형과 몇 가지 기질 검사로 저를 정의할 수 있을까요? 포스트 구조주의도 이와 일맥상통합니다. 포스트라는 말은 후기라는 뜻을 가진 단어로 포스트 구조주의라 하면 후기 구조주의를 뜻하겠죠. 구조주의라는 단어는 말 그대로 무언가를 구조화시키는 사유 방식인데요. 혈액형으로 사람을 묶는다든지, 피부색으로 사람을 구분한다든지, 여자와 남자로 대비한다든지, 학력, 태어난 곳, 연령 등 특정 잣대로 단순화시켜서 정의하는 생각이 틀입니다. 따라서 포스트 구조주의는 무엇일까요? 구조주의에 대한 반발로 나타난 현상이기에 단순화, 개념화시키는 걸 반대하는 입장이겠죠. 누군가 저를 B형으로 규정하는 걸 거부하듯이 말입니다.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포스트 구조주의에서 핵심적인 사고의 방법은 해체입니다. 어떤 개념으로 규정된 것들을 하나하나 뜯어보는 거죠. 탈근대, 포스트 모더니즘이라는 말도 비슷한 현상에서 이해해도 되고요. 물론 이를 이해한다고 해서 철학자들이 쓴 난해한 문장까지 수월하게 독해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다만, 이 정도의 개념만 가지고 있으면 웬만한 글은 소화할 수 있고 지적인 대화에서도 위축되지는 않죠. 포스트 구조주의, 조금 가깝게 다가오시나요? 사실 포스트 구조주의를 또 다른 개념으로 설명하는 것도 어찌 보면 모순일 테지만 자그마한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모두 좋은 하루 되세요.